16번을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도치되고 있는 거 아까 우리가 나른 틀 구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세 문장으로 다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니와 나는 서로 예전부터 계속 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All our lives, 우리 삶 전체, 즉 평생 같이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자랐습니다. 어디서 자랐냐? 이 험버 밸리에서 살았어요. 뉴햄셔에 있는. 자, 그리고 또 뭐냐? 같이 다녔다라는 거. 동일한 학교를 참석했다 하지 마시고 그냥 attended school 하면 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대학도 같이 갔다. 다트머스니까 여러분들 아이비리그 되게 유명한 학교에 갔네. 우리가 김용 총재라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총재로 있는 그 다트머스 대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지만 진짜 서로를 발견했던 거는 바로 이 다트머스 대학교에 있을 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거죠. 그 이전까지 오래 있었지만 겉으로만 알았던 거지 정말 서로에 대한 발견은 바로 어디서 있었냐? 대학에서 있었다라는 거. 그걸 강조할 때 이때 강조에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때 강조. 그럼 원래 문장을 이거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자, we. 이거 그대로 적는가 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썼어요. 자, 우리는 정말로 발견하지 못했다. 서로서로를 언제까지? 이 4학년, 이 다트머스 대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서로를 못 발견했다 그러는데, 이게 나른 틀 구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게 됐어요? 나른 틀 구문이니까. B하고서야 A하다죠. 그래서 다트머스 대학에서 4학년이 되고서야 서로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럼 나런티를 빼가지고 아까 도치구문 먼저 만들어 봅시다. 도치. 자, 이때 강조가 아니라 도치. 도치를 먼저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얘 땡기고 얘 땡겨야 되겠다. Not until senior year. Year at Dartmouth. 자, 이건 얘를 땡겼으니 주동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did가 먼저 나오겠네. Did we really? 그 다음에 discover each oth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앞에 땡겨와서 지금 강조 구문 만든 얘를 갖다 이제 또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때 강조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다트머스 그 대학교 4학년 때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강조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이때 강조. 자, 이때 강조에 집어넣으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it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at을 적어야 되겠다. 좀 기니까. 자, 그럼 이때 이제 과거니까 it was가 되고 우리가 강조하고 난 내용이 바로 여기 되는 거. 그래서 it was not until senior year, 이렇게 씁시다. At Dartmouth. That, 그래서 4학년이 되고서야, 자, 우리는 하면서 이제 잘해야 돼요. 얘를 다시 집어넣어 줘야 돼. We really, 진짜로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Each oth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무슨 문장이 나? 이 문장이 나왔다. We really discovered each other. 이 문장.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4학년이 되고서야 서로를 알게 되었다. 4학년이 되고서야 서로 알게 되었다. 바로 4학년이 되고서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들 지문에서는 다 쓰입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로 가는 거, 얘에서 얘로 가는 거 중간 단계부터 해가지고 다 쓸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강조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 고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서로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건 언제였다? 바로 대학교 4학년이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